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의 통수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둘째, 요한은 성도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셋째, 사도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집을 공개하고 새 힘을 얻게 한 가이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넷째,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선행을 계속하라고 권면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요한은 복음을 위하여 모두 함께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59일 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우리는 요한 2서 1장과 요한 3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쓴 이유는 첫째, 진리를 수호하며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가이오가 계속해서 전도자들을 후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디오드레베의 교만과 나쁜 행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데메드리오를 추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사도 요한이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처리할 것을 가이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전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전도인들이 오갈 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숙소를 제공하고 정성껏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협력한 가이오처럼 사랑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고 독려합니다.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격려는 가이오를 더욱 주의 일로 이끌게 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도예요.